제 나이가 지금 이제 내년에 80이 되죠. 그런데 저에게는 예쁜 추억이 있답니다. 지난번 포천 그 페스티벌 축제에서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. 이 예쁜 소녀는 저의 옛날을 기억하게 해줬지요.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? 그렇겠죠. 저도 젊은 날이 있었겠죠. 젊은 날 소싯적에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그 딸이 나이가 50이 50대 됐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때 어린아이로 소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 기억을 만들어준 이 예쁜 소녀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, 젊었을 때, 제가 아주 사랑하고 귀여워했던 딸과 이라고 생각됩니다. 저의 옛날 기억을 상기시켜 줬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소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,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추억은 지나가지만 내 옆에 남아있지요. 시간은 많이 흘렀어도 저는 지금 이 소녀를 그리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나의 옛날을 기억해준 이 소녀. 키워드는 cool, C-I-L, C-L-E-O, 클레오입니다. 원래 정상적인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. 이 소녀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요. 키워드 클레오만 밝힙니다. 사인 들어갈게요.